간만에 이 세계로 출근을 하는 우리의 머장. 날씨도 좋네. 딱 놀러 가기 좋은 날씨네.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. 여기가 이제 백스코입니다. 백스코. 기대가 되는군. 이게 다 죽이야? 벌써부터 집에 가고 싶어졌다. 이게 다 죽이야. 평소 좋게 봐줬는지 니케 쪽에서 초대를 해줬다. 보고 싶었던 코스프레 대신 먼저 팔개가 나왔다. 거울이라도 본 것일까? 나도 마음만큼은. 아 뭐야? 왜? 정말 욕망에 충실한 머장이다. 오늘의 메인 헬름. 언니 델로 어때? 응. 어? 델로야 네가 한번 해봐. 처음에 내가 뽑아? 10연? 10연만 해봐. 아니, 처음 해봐. 이게 천천히 내려봐. 안 봐도 결과가 보이는 그의 손이다. 아니야 이거 변동하는 게 있어. 오늘따라 돼지찌개가 마렵다. 무심한 게 다르죠. 어? 바로 나오잖아. 어? 어 나왔다. 여기죠? 헬름. 익숙하신 분이 보인다. 뭐가 그렇게 좋아요? 왜 이래? 게임 제작자가 게임을 만들 줄 아네? 이래 보여도 여친 있는 녀석이다. 아 윤희를 보여준다고요? 아 그렇긴 하죠. 배우신 분답게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다. 아니 나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? 옆에서 도와주시니까. 근데 표정이 약간 이런 표정이 있어요. 보여드릴 수 없어서 지금 표정이 이런 표정이세요. 신뢰와 믿음이 가는 표정이다. 보라라고 있거든. 보라. 아 예? 어 이걸로 준비. 여기 미사일 포트 오른쪽 여기 왜 미사일 포트. 어 난 얘가 너무 싫어. 야 옆에 그 뜨거 목지하고 둘러보자. 그 엉덩이가 너무 신경 쓰인단 말이야. 야 게임하다만 눈에도 안 좋아요. 눈에 많이 뜨거. 여기서까지 싸우는 퉁퉁이와 비실이. 세 발을 보는 거예요. 한 발에도 맞춰주면 저희가 스탬프를 드리겠습니다. 아 나 무서운데. 선택해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제부터 칼전만 해야 할 것 같다. 내가 한번 해보면 될까요? 네! 형이 다시 드릴게요. 보여줘! 준비 보여줘? 대본! 나 근데 나 공익인데. 이것이 코리안 시크릿 에이전트다. 오! 너 내가 맞춘 건데! 여러분들 미키와 함께 승리해주시기. 어? 프리바티? 넌 지금까지 거짓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야. 순대의 캐릭터인데. 나도 한번 해볼까? 과연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? 스테이크 같은 델로에게 딱 어울린다. 야, 이 친구 참하네. 그 말씀드리자면 전기 자극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이분은. 아 그래요? 예. 어 이래요? 그리고 약간 마조이스트 캐릭터예요. 맞을수록 육질이 쫄깃해지는 게 딱 어울린다. 2분 전부터 말을 안 해! 말 좀 해! 야. 갈 곳을 잃은 초점. 미소가 가라앉지 않는 작고령제. 이 두 남자에겐 오늘이 최고의 날이 아니었을까. 기적이 일어났다. 지금의 심정이 어떤가요? 떡갈비에게서 진심으로 죽이려는 눈빛을 느꼈다. 형 한마디만 해줘. 동영상이야. 사실 다 있는 캐릭터거든요. 이제 와서 말하지만 굴하다. 좋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어, 저는 무슨 천당초다가. 돌아가려는데 순간 학창 시절 PTSD가 생각났다. 아니야. 슬퍼. 아 그럴 수 있지. 형 소감 한 마디만 해주세요. 아 예. 아 그 아 너 다들 너무 미인이시고요. 네 앞으로 아 너무 사랑할게요. 아 형 사진 찍을 때 표정 같냐? 눈이 다 이래. 이것도 재능이면 재능이다. 그래서 너 좀 이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티셔츠는 있어서 스테이크 노려봅니다. 2차권에 뭐야 이거 어디야 이거? 형님이지. 현타가 강하게 와서 그냥 구경하는 두 남자.
지금이 그렇게 힘들다고 했을 때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? 네, 마리아. 이제야 이쪽을 봐주는구나. 아, 되게 인플루언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자, 정답 말씀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. 정답은? 걱정이 흐르시면 업어드리겠습니다. 정답! 이래서 머장인가 보다. 티셔츠와 기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적장의 목을 벤 장수의 품격이다. 이정도는 눈치 싸움으로 빠른 반응 받으실 때 이 하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? 거의